오케이, 세팅이 다 끝났고요. 이 박스, 소노에서 온 박스인데 내 네. 박스는 아니고 너 박스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뭔가요?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입니다. 너 근데 왜 이렇게 로봇처럼 얘기하냐?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 아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네네. 여기 안에 그러면은 소노의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 드럼이 들어가 있는데 베니그랩의 시그네처 스네어 드럼이 올해 새로 나왔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렇죠?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브라스고 하나는 우드. 네. 이거는 브라스의 우드예요? 우드입니다. 네. 우드입니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 아 네. 이 스네어 드럼이 얼마 전에 서울 타악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네네. 총 10대인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브라스 5대에 우드 5대이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네.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타악기에 바로 문의를 해봤더니 서울 타악기에는 재고가 없대. 그런데 너는 사고 싶어가지고 봉상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 이거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빈티지 드럼에서 왔어. 여기 보면은 빈티지 드럼, 소노 베니그랩 시그니처 스네어 드럼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아, 그지? 네. 그래가지고 본과장님이 빈티지 드럼에 연락해가지고 저희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구하신다고 하는데 소매점으로 나갔지만 다시 좀 팔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너가 받게끔 된 거지. 아,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죠? 네네네. 그 정도로 인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너가 이거 사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집사님이 브라스를 또 사셨어. 맞아요. 근데 사실 이집사님이 나한테 정보를 주셨고 선생님 브라스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추천드릴 겸 우리 이제 스튜디오 단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인규가 또 그거를 낚아가지고 그런데 이 스네어 드럼이 13인치인데 메인으로 쓰려고? 사실 스네어를 팔아서 이거 말고는 스네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메인 스네어 드럼으로 쓰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베니그랩도 메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지? 네네네. 그리고 내가 봐도 메인으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사양인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선입견이 메인 스네어 드럼은 14인치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12인치나 13인치는 서브로 쓰거나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활용할 그런 스네어들로 보통 많이 고르는 편인데 너 같은 경우는 14인치 SQ1을 갖다 팔고 13인치로 메인 스네어를 구입한 거란 말이지. 네네. 좀 이렇게 후기를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스만 뜯는 거니까. 네네. 해가지고 이거를 샀고 이 정가가 얼마예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가 138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얼마인데요? 미국에서는 다 제외하고 110만 원에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은 네네네. 근데 거기에 배송료랑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면은 관세 이런 거 붙으면 더 비싸겠지. 네. 근데 물론 좀 할인 받아서 샀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다 봉성관님.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고 내가 대충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그 사양은 소노의 빈티지 시리즈 스네어 드럼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네네네. 빈티지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치 쉘 그리고 티어드랍이라고 하는 러그. 네네. 하고 사이즈. 그런데 네네. 빈티지는 14인치인데 이 친구는 13인치. 13. 대신에 뎁스가 굉장히 변태적인 사이즈인 5.75인치. 네네. 이야 어떻게 5.75인치로 만들 생각을 했지? 그 13에 5.75인치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맞아. 그러네. 13인치인데 5.75는 네. 더 유니크하다. 14인치에 5.75도 유니크한데, 그지?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유니크한데 이번에 베니그랩이 시그네처 스네어 드럼으로 출시를 하게끔 된 거고 기존에 시그네처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건 우드밖에 없었어. 그것도 역시나 비치쉘이었거든.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이점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근데 이 스네어 드럼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강추를 했었던 스네어 드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총 10대 들어왔는데 그중 두 대가 엄스뮤직으로 온 거야. 그리고 다행히도 서로 다른 거를 사가지고 그런데 이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SQ2를 주문해놓은 상태거든. 네, 스네어 드럼을 그게 330만 원인가 그래. 완전 풀옵션으로 때려 박았는데 그 쉘이 메이플의 헤비 쉘로 주문을 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거는 DW의 컬렉터 메이플이거든.
근데 두 개가 메이플이잖아. 네. 그래서 최근에 나한테 여쭤보시더라고. 선생님 브라스나 브론즈 스네어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브라스가 따단 나타난 거야. 한국에 있고 소식도 들리게끔 되고 가격도 괜찮아서 바로 추천을 해드렸더니 사신 거죠. 그리고 인규한테도 브라스를 추천하긴 했었지만 너는 애초에 선호 자체가 SQ2도 사려고 했었잖아. 네, 맞아요. 우드 피니쉬가 되어져 있는 스네어 사고 싶다고 했어가지고 브라스를 추천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드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베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던 사양이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가지고 구입을 하게끔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거를 뜯어보기로 한 거니까 언박싱을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 뒤에 영상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운드 샘플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쳐서 좀 담아볼 생각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까요? 네네네. 너가 뜯어야 되나? 내가 뜯을까? 제가 손재주가 안 좋아서. 아 그렇군. 네네네. 언박싱을 하는데도 손재주가 필요하군. 어쨌든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쫙쫙. 그런데 여기 큰 호치키스 같은 게 찍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잘 뜯어줘. 손 안 다치게.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오. 우와. 야, 이거 근데 좋다. 와, 엄청 큰데요? 어. 멋있어. 되게 이국적이고. 네. 어. 너 가져. 아니, 베이스드럼에다 넣어놓을까? 괜찮다. 나중에 포장할 때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면은 안에 드럼웨어에서 제공한 어떤 콘텐츠를 쓸 수 있는 건가 봐. 30일 동안 프리 레슨이래. 아. 여기 코드 번호가 나와 있는데 너 이거 처음에 보신 거 아니겠죠? 너 근데 안 볼 거잖아. 네네. 의미 없고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빈티지 로고가 있고 SQ2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저도 근데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잘 소장해 두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튜닝 키가 들어가져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소노 네, 양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튜닝 키입니다. 한쪽은 사각이고 한쪽은 일자 볼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링으로 걸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네. 좋겠다. 일단 이거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와 베니그랩의 스네어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제 박스는 내려놓고 비닐에 담겨져 있는 베니그랩의 스네어 드럼. 오, 딱 열자마자 여기 두 개 뭔가가 보이는데? 네네. 이게 뭐죠? 이게 그 뭐지? 모노레일 댐퍼라고 해서 네. 이거만 조절을 해도 튜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튜닝은 아니고 댐퍼 기능을 하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댐페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드를 얘네 두 개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잡아주는 정도를 옆에 있는 이 하드웨어를 통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절해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지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름을 모노레일이라고 지었더라고. 네. 그래서 레일 위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 건데 하나는 심벌에 들어가는 펠트. 우리 그 심벌 고정할 때 위아래로 네네네. 뭐라 그래야 돼? 직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를 펠트라고 하는데 그 펠트 재질을 썼다고 하고 하나는 양. 네. 양의 털이죠. 가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양의 털을 여기다가 고정시켜 놔가지고 양의 털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줄 거고 펠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한 댐퍼 효과를 주게끔 되겠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셀렉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위에 헤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소노의 화이트 미디움 레모 헤드죠. 네네. 암바서더 헤드랑 사양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바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아는 레모의 사이드 드럼 헤드가 끼워져 있고 이 스트랜드의 개수는 18개짜리인데 13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입니다. 그리고 러그 같은 경우는 티어드랍이라고 해서 빈티지 시리즈
네. 예, 들어가 있는 그 러그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쉘 같은 경우는 마감 뭐죠? 스칸. 스카. 아무튼 엄청 길었는데. 그거 참 어려워 이게. 스칸디나비아가 맞을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버지 피니쉬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베니그랩의 우드 스네어도 같은 피니쉬였어요. 근데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가운데 부빙가 인레이가 들어갔어요. 아, 이게 부빙가라고 하는군요. 부빙가 인레이가 들어갔는데, 버지 위에다가 이걸 붙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홈을 내가지고 진짜 인레이인지. 네. 근데 인레이가 맞네요. 진짜 한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정성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재질처럼 되어져 있는, 알루미늄 재질일 거예요. 배지가 붙어져 있고, 베니그랩 사인 있고, Made in Germany 엄청 크게 넣어놨네.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일자 볼트 있잖아. 네네. 볼트를 아주 세로로 정렬을 잘해놨어. 다 일자로 이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이게 듀얼 글라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딱 빠지고 끼워지고. 후프 같은 경우는 트리플 플랜지가 들어갔는데, 사양을 보니까 파워프 정도 되는 두께의 후프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 말고 빈티지 들어가 있는 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 빈티지 시리즈 들어가 있는 거. 아, 네네. 빈티지 시리즈 들어가 있는 그 후프가 진짜 괜찮거든. 그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고.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못 빼잖아. 네. 왜 굳이. 이제 빼려면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어차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가 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를 뚫어놓든지. 근데 강성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쉘은 9겹의 비치 쉘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당연히 피니쉬가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달려있다 보니까, 네네. 저만큼 구멍을 뚫었잖아. 쉘의 옆면에, 네네. 세로로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전달력이 좋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 네. 최대한 이 쉘의 구멍을 안 뚫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저 친구는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아예 세로로 깎아가지고 꽂아놨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런 댐퍼가 스네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구멍 하나 뚫고 이렇게 볼트로 연결해가지고 스프링도 그 안에 달려 있어.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얘가 위로 붙고. 풀으면은 밑으로 릴리즈가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네. 근데 베니는 그런 스타일이 싫었나 봐. 조금 더 혁신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이제 모노레일이라는 걸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베니그랩 같은 경우는 믹스도 진짜 너무 잘하고, 네. 드럼 잘 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악기에 대한 지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허투루 달진 않았을 거야. 틀어 다니진 않았을 거라서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 스네어 드럼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디자인도 너무 좋고, 배지 디자인부터 이 마감, 인레이, 그리고 이 러그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러그 너무 좋고. 빈티지 러그가,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모노레일의 디자인이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은데 후프가 아쉬워 어쨌든. 네, 나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샀다면은 후프를 우드후프로 바꾸거나, 또는 빈티지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후프로 바꿀 수 있다면은 바꿀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빈티지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후프가 스네어용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지. 하지만 베니가 이번에 스네어를 디자인을 하면서 빈티지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후프까지 넣어줬다면은 완전 유니크 피스. 완전 유니크 피스가 되지 않았을까. 거의 120% 완벽한 그런 이제 스네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달면은 뭐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소노의 빈티지 시리즈는 너무 겹친다든가. 왜냐면은 쉘도 비슷하고 이 뎁스도 비슷하고, 다른 거는 너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지 차이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플랜지 후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도 파워프여가지고 성능이 생각보다 꽤 괜찮을 거예요. 네네. 꽤 괜찮을 거고. 혹시 뭐 내가 설명한 것 중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할 부분들이 있나요? 사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뭐 딱히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해야 될
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촬영이 짧을 거라고 난 예상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앞에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뭐 그랬었던 건데, 근데 우리 이거 생각난 김에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넌 여기 계세요? 아, 네네. 우리 빈티지 시리즈 스네어드럼 여기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쉘이 정말 같은 쉘일까? 한번 들어볼래요? 이 빈티지 시리즈도 비치이고 얘도 이제 비치인데, 비치는 너더밤나무라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거든. 네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달라. 다르죠? 어, 그렇네요. 색깔이? 색깔도 다르고, 이 쉘의 끝부분에 이 깎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베어링 엣지라고 하는데, 베어링 엣지의 각이 달라요. 이 친구는 내가 사양 봤을 땐 45도로 돼 있었고, 이거 내가 보니까 나도 오늘 제대로 처음 보는데 45도가 아닌가 봐? 아니면 45도인데 굉장히 라운드가 되어져 있네. 그렇죠? 굉장히 라운딩이 되어 있죠. 밑에만 볼 땐 거의 90도로 보일 만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오, 다르네. 그리고 두께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두께가 빈티지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쉘 쉐입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씬이에요. 씬. 미디움, 헤비, 씬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씬으로 알고 있어요. 아, 어쨌든 궁금증이 해결됐어. 다르다. 다르네. 나는 너무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그런데 확실히 빈티지랑 같은 비치 나무를 쓰긴 썼지만 베어링 엣지의 각이 다르고, 네, 두께, 플라이, 요거는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 친구가 몇 플라이인지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오래전에 사양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이 친구는 9플라이 이고, 네. 쉘의 두께는 얇은 편이에요. 씬이고. 이게 몇 밀리더라? 사실 저도 모르지? 아니, 9플라이인 건 봤는데 그 뒤에 걸 안 봤어요. 영어가 좀 많아가지고. 조사 좀 하라니까. 근데 딸딸딸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너 스네어니까. 소리만 좋으면 되죠. 이거는 내 스네어 아니거든. 서울타학기 스네어. 아, 네. 잘 쓰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너 거니까 네. 잘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내가 어쨌든 이따가 튜닝 해보고, 그리고 요 이제 차이도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집사님 브라스 오면 이제 이것에 대한 후기 이야기하면서 그거 같이 뜯어보고 같이 리뷰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의도치 않게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드럼 리뷰 특집으로 됐는데, 맞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 오히려 엄스미즈 친구들이 악기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나는 안 사도 돼. 너무 좋아. 참고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소개할 만한 악기들이 엄청 많은데 재밌어. 되게 좋아. 그리고 이런 좋은 악기들을 너네가 사니까 덩달아서 나도 기분이 좋고. 근데 진짜 마감이 너무 좋다. 여기 볼트도 다 육각으로 돌리는 볼트로 들어가 있어. 솔직히 저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스네어 중에.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 비치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소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셀렉인 것 같고, 내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아마 두 사람 말고 더 사지 않을까 싶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사양도 너무 잘 나왔고, 유니크 피스고. 그래가지고 아마 몇 사람 더 세컨 스네어 드럼 용으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좋다. 이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약간 하이엔드급? 하이엔드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뭐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00만 원 넘는 스네어 드럼이. 네, 맞아. 비싼 거잖아. 뭐 하이엔드라고 해야지. 결국 시그네처니까. 그렇지. 베니그랩이 메인으로 가지고 다니는 또 시그네처니까, 어쨌든 하이엔드 스네어 드럼으로 입문한 것도 축하하고. 어쨌든 잘 쓰십시오. 재밌었어요. 네. 인기도 다 편집돼 가지고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 나만 설명하다가 갑자기 앞에 언박싱이 2분밖에 안 되는 거야.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 아니죠, 저? 어쨌든 재밌었어요. 네네네.